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잘 가다가 사고 당합니다. 블박차는 무진장 억울해요.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 제한속도 50도로 그렇게 빨라 보이지도 않죠? 턱턱 저차 비보좌 회전차. 이런 이런 이런. 아이고 이 퍽퍽 소리가 뭔가요? 여기서 비보 좌회전하는 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 차가 혹시 또 들어오나? 예, 요차 신경 쓰죠? 요차 신경 쓰면서, 아, 진짜 안 들어오네요? 요때 딱요 차에 가려져서 요게 안 보이겠죠? 네, 그런데 요 때, 이야, 이거 뭐야? 이거 횡단보도 보행자실인가요? 다시, 이거 검토해야 돼. 그렇네요. 뭐야 이게? 자전거 신호네요. 횡단보도는 요 밑에 있네요. 요 밑에. 횡단보도 신호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네요. 아, 요런 신호 보기 힘든데. 그런데 요 차가 여기 가려서 안 보이던 차쑥 나와요. 그리고 2차로로 가야 되는데, 저 3차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2차로 가죠? 2차로까지 들어와서 팡!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 저렇게 빠르게 대우회전. 우회전은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제일 바깥차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슝! 들어왔어요. 풀박차 2차로 가고 있었고요. 자, 대우회전차 100% 잘못이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대우회전한 차의 잘못 100%다라는 의견이 86%입니다.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4% 있었습니다. 아, 저럴 때 미리 보이면은 조심하죠. 미리 보이면은 빵빵할 텐데, 아, 여기서는 저쪽 안 보죠? 지금 요 차에 신경 쓰이고 또, 그 다음 차 들어갈 거면 여기에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쭉 들어갈 때는 딱 가려져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으아! 이때. 제한속도 50도로. 녹색 신호. 이거 피할 수 있나요? 100대 빵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3차로 간 것도 아니고 2차로 가는데 저기서 2차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차 저런까지 대비를 해야 될까요? 100대 빵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4% 있었습니다. 네.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같대요. 그런데 사고 경위, 장소, 충돌 부위 고려해서 그 차가 내 뒤를 때린 거죠. 그래서 몇대 몇? 80대 20. 블박차한테 20번 잘못이 있답니다. 제가 50도로 해서, 60으로 갔나요? 50으로라도 못 피해요. 어차피 못 피해요. 빗길이니까 젖었으니까 40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못 피해요. 예, 어차피 못 피해요. 저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으로 보인다고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그렇다면 상대편 신호 위반인데? 그거 볼까요? 캡처해서 올린 사진이 있나요? 아, 요거는 여기, 아, 있네! 자전거 신호하고, 여기, 그렇네요. 요거. 그럼 저 신호 위반이에요. 상대차. 다시. 그거는 제가 횡단보도 멀리서 못 봤는데. 그렇네요. 요 보행자 신호 있네요. 보행자 신호. 요 신호 위반이네요. 예. 경찰에 신고했나요? 경찰에 신고해서 신호 위반 처벌해달라고 그래야죠. 대법원 판결. 2009도 8222. 그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사고입니다. 예. 여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은 여기를 지나칠 수 없어요. 지나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요거 경찰에 신고하면은 신호 위반을 처벌해야 돼요. 내가 다쳤으면. 사람 다쳤을 때만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 신호 위반이에요. 그런데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형사적으로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과실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들어오는 차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90대 10까지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법원에서 80대 20 나왔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시, 그래서 보험사 소송할 때는 꼭 거기에 직접 선수로 등록하시라고 그랬죠. 그게 보조차인 거예요. 보조 참가해서 감독 겸 선수로 뛰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군요.
이거. 인생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경험을 해서, 아이고, 그래.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지. 그래, 좋기도 하지만, 결과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참고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거요. 비보 좌회전한 차 신경 쓰느라고 그 차가 잘안 보이죠? 예. 크락션, 턱턱은 크락션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첫 차가 좌회전할 때, 그래서 왼쪽에 신경을 더 쓰고 있었죠. 또 들어올까 봐. 그리고 우측은 좌회전 처리가 돼서 안 보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그냥 포기하려고 그럴까요? 상대가 신호위반까지 해서 빠르게 들어왔는데요. 우회전은 천천히. 미리 보였을 때는, 저차 봐라, 삐딱하네. 그럼 미리 빵빵. 근데 안 보였어요. 80대 20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입니다. 항소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보험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보험사는 새로운 증거 있나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예. 새로운 증거 갖고 항소하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저 우회전하는 차가 그렇게 세게 빨리 들어올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항소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끝까지 항소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혹시 다쳤다 그러면 다쳤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대인 합의를 일찍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사고냐면 지난 8월 사고예요. 2주 진단이네요. 안 다쳤으면은 다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합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는 거는 내 차에 자기 부담금, 그리고 차 고치는 동안에 렌터카 비용 상대가 렌터카에 대줬으면 그럼 안 돼요. 상대가 렌터카 나한테 대주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렌터카 비용과 또는 렌터 하지 않았으면은 교통비, 35%에 해당되는 교통비, 그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강력하게, 물론 백대빵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결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표 결과 86%는 백대빵이다. 백대빵 아니다 14%. 그래도 백대빵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험사는 저럴 때늘 하는 얘기가 새로운 증거 있나요? 그리고 항소하면 돈 많이 들어요? 헤헤. 돈몇푼 들겠어요? 해봤자 뭐한 30만에서 한 50만 원 들까요? 저걸로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보험사에 꼭 항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